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5.18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하지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김수현 씨.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이라면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었어도 진실을 알고 싶어서 감당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피해자로 된 선수가 되어져서 그러더라고요. 보상이 돼요. 5.18 보상법 개정으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모두 9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건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성폭사를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하나 확보했어요. 예, 별도 공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개정된 보상법 시행령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보상지원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호한 문제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에는 기준이 뭐다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상 신청 이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 40여 년간 홀로 품어왔던 상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2차 가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심사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는 보상위원회를 꾸릴 때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3년간 곪아온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